일단 숙소 근처 구룡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룡역에서 먼저 셔틀 버스 타고 숙소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내릴 수가 있어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잠깐 찍어보고 있어요. 제가 잘 침대인데 제 기준으로는 쾌적하네요. 여기가 예전에는 구룡성채라고 청나라의 요새였대요. 근데 여기가 역사적인 뭐 사건, 아편전쟁, 그 국공내전 뭐 이런 것 때문에 여기를 관리하는 그 주체가 하나도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홍콩, 영국, 중국 이런 데서 다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으로 유입된 난민, 뭐 기타 뭐 불황자 이런 사람들이 구룡성채에 모이다 보니까 여기가 완전 무법 천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1984년에 중국과 영국이 홍콩 반항 협정을 맺으면서 구룡성채가 철거 결정이 내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95년에 여기는 공원으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왓! 와우! 둘러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시간? 그 말인즉슨 이 조그만 곳에서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살았다는 건데, 지금 온 곳은 스타의 거리입니다. 너무 좋네요. 이렇게 많은 배우들의 핸드프린팅을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은 미스터 퀀샨. 통룡의 핸드페인팅입니다. 그렇네. 예. What the fuck? 이야. 잘 만들었네. 노크라이 스파이더맨. 와. 홍콩의 그 랜드마크죠. 긴 에스컬레이터 지금 탑니다. 자, 어쩌세요? 네.
Oh yeah. Just make sure it's. Oh yeah. You will be in the YouTube. 대략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요. 안에 전시형 사항이 되게 잘 만들었어요. 여기는 아이들을 위한 체험시설 위주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항공과학박물관은 대략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국 여행 오신 가족분들은 한번 들러보세요. 사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좋은 환전소가 많아서 그래요. 남은 현찰을 지금 달러로 바꾸려고 왔습니다. 여기가 1층 내부인데 제 양옆으로 환전소 되게 많아요. 지금 저는 대만 1000달러를 미국 달러로 바꿨습니다. 한 32달러. 근데 이 정도면은 진짜 괜찮게 나온 거예요. 여기가 지금 춘킹 맨션 2층인데 웬만하면 카메라 대고 안 설치했고 분위기가 조금 무섭네요. 분위기가 조금 무서워요. 미셸링 시간이야? 예쁘게 세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크리스피 아삭거리고 이게 너무 맛있다 이거. 이게 이제 와 맛있어. 이게 한국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새우가 살아있네. 밥이 굵어. 이건 어땠어? 밥같이 it's like a bread. 근데 안은 덤플링. 맛있어 이거. You can do that. You can do that. Yeah, you can do that. Inside. 확실히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없네요. 굿바이 홍콩.